여러분 건강에 좋아. 손에 오장육부가 다 있네. 음악에 맞춰서 딱 가수들 임영웅 나오면 딱 이렇게 하더라. 치라라고 그지 구석이라고 그런 건 안 하네. 일비야 괜찮아? 그지같이 쳐다보고 있네. 괜찮아. 내 임영웅님이 어떻고 아니 모를게요. 곡이라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았어. 그래도 한 세 곡 부르다 보면 목이 트이네. 괜찮았어 그래도. 아 그리고 뭐 신청곡 있으면 해요. 괜찮아.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 이 형은 참 노래 수준이 겁나게 높아. 어제부터 와가지고 그냥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까지 일단 해드릴게. 아이고 고장난 처녀들도 어서 오시오. 예, 반갑소. 아이고 자 그리고 추우면 난로 가까이 와서 앉아. 난로 편하지? 편하지니까 가까이 앉아. 추운데 그래도 자꾸 그렇게 젖꼭지만 붙잡고 있지 말고 난로 앉아 있으면 되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노래도 많이 알더라고 다들. 요즘 거지들이 하도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올려 이렇게 없어 이제.
하여튼 박수 치신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100살까지 하여튼 무병장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지가 다 무슨 바람에 몰랐다면 분들은 박수 쳤어 끼고 우리 고장난 천재들은 박수 안 치네. 자 우리 고장난 천재들 감사합니다. 에 그렇지. 아이고 잘 얘기를 해줘야 치는구나. 하여튼 에, 우리 고장난 천재들도 좋아하는 노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건 너무 젊은 노래야. 그렇지. 모르지 천재들은. 응. 몰라서 박수를 못 친 거지. 그 박수는 그냥 모르든 알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치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네. 요. 나 아침에 뭘 잘못 먹긴 잘못 먹었어. 상태가 영 아니네. 아니 그래도 우리 홍단이 부모님 나오면 이따가 다 작살나네. 이거 애기가 난 가수 들어와가지고는 진짜 여기서 입도 못 붙여. 기가 막혀. 어제 보신 분 계셔 혹시? 이러라고 한 명도 없네. 오늘 봐봐. 오늘 봐. 오늘 너무 그렇게 촐랑거리면 무게가 안 생긴다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가끔 이렇게 미칠 때가 있어요. 그치? 약 먹고 와야 돼. 아니 그 우리 고장난 처녀들을 위해서 하나 불러드릴까? 이? 아유, 그, 뭐, 물어보면 대답 좀 으시오지라고 대답을 하느니고 환장이 죽겠네, 그냥. 처녀들, 뭐 하나 불러줘? 여담 먹고 도망가는 시방새, 아미새 불러줄까? 어? 아름답고 미운 새, 그거. 날 봐, 날 봐. 괜찮어. 내가 뭐 잡아먹나 하지라고 딴 데 보고 대답은 잘하네, 그래도. 여담 먹고 도망가는 새, 시방새 부르자는 거.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새 당신 그거 부를 때 엄마들 아미새 그러면 같이 아미새 해줘야 되네. 알겠지? 네. 여기도 아미새 해줘. 모른가? 알지? 가자 가자 아미새. 그렇지 같이 같이 불러. 같이 박수 치면서 박수 치면서 Oh.
아우, 잘한다! 잘한다! 엿 먹자! 다 엿 팔면 다 가. 안 팔아, 안 팔아. 조심이야, 조심이야. 엄마 자빠졌다. 의자가 부실한 건지. 뭐 별거 다 보이네. 조심이야, 조심이야. 큰일 나. 엿 먹자! 안 먹지? 에이, 먹지 마. 그까지 그 엿 불량식품 누가 먹냐, 요즘 세상에. 맛있는 것도 그렇다고 말한대. 그치? 근데, 혹시 먹을 사람 있는가? 없지? 엿도 하나 해지라고. 엿도 하나 안 먹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장구 치고 북 치고 해야 되는데, 엿 하나 세팅하는 사이에 엿 하나 팔아줘. 솔직히, 괜찮지? 엄마 팔아줄 거야. 그치? 엿 하나 팔아줘. 엄마도? 오케이. 그럼 우리 꽃들이 누나가 가네. 한 바퀴 탁 돌아. 엿 하나 3,000원 밖에 안 한다. 두 개 5,000원 팔고. 그리고 복분자 젤리도 있다. 복분자 젤리도 이게 참 복분자 꽃창 복분자가 들어갔고 건강에 굉장히 좋아. 이런 걸 먹어야 돼. 어디 가서 쓰레기 같은 거 먹지 말고. 한 바퀴만 살짝 돌아보고 장구 치고 북 치고 다 할게. 오케이? 그 사이에 하나씩 사. 그 3,000원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웃으면은 3,000원 값어치 이상은 헌다. 내 말 맞지? 야, 그렇게 생각을 해. 야, 복분자 젤리 더 달란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노래 한 곡 부르고 있는 동안에 견 먹으세요. 안 먹어? 먹어. 하나 팔아줘.
홍다이 누나 살 빠지면은 연장사가 안 된다 이 새끼야. 이응시 안 팔려. 나는 얘한테 시켜서 니 시켰잖아. 아빠 뜯는 거예요. 돈이 안 비치냐. 시끄러 정신없네. 신경거리니까?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저거를. 연 다 먹었어요? 네. 아직도 연 덜 덜 먹었나 보네. 그 뒷동네는 연 안 샀어? 다 샀어요. 다 샀어? 그 이 짝에는 우리 형들도 하나씩 팔아줘. 다 팔았어 엄마들도. 그렇지. 아유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려? 너도 안 좋아, 진짜. 아니 믿으려고 칠레밖에 없어. 칠, 아 야, 뭐 칠레가 제일 낫긴 해. 삐쳐 꼴은 야 그 말은 장작이 화력이 좋다고. 근데 칠레는 고장 났어. 더 이상 써먹질 못해. 아니 근데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안 물어볼게. 안 물어봐.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도 하고 그러지. 아는 노래가 없나 봐. 쓰잘데없이 안동역이나 불러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어? 신나는 거? 신나는 거 다 알지 내가. 다 아는데 그래도 아는 노래를 얘기하란 말이오. 안동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아는 노래가 그렇게 없어? 어? 한 사람씩 얘기야. 정신없어 죽었네 지나라고. 그 집 앞 또? 어? 뭐랴? 어? 평행서 또? 야 평행서 가자. 평행서 그 집 앞. 그치? 그렇지 알았어. 그다음에 다 불러줄게. 아유 그리고 나 장구 언제 치워? 장구 칠 거야. 장구 열심히 때릴게.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 후회하게 안 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세계 장구대회 나가서 1등한 사람이요. 진짜로. 왜 거지가 얘기하면 거지가 잘 알아들어? 그 진짜라니까. 기가 막히게 치거든. 너 장구 치는 거 한번 보신 분 아무도 없지? 누나 봤어? 어때요? 기가 막히지? 이따 보여줄게. 평행선 차렷. 박수 쳐주라.
내가 누나한테 처음 들어봤다. 아이고, 그리고 어? 머리야? 미쳤다고? 미치는 게 나아, 솔직히. 왜 그런지 알아? 미쳐야지 스트레스가 풀리네.
스트레스 풀라고 왔지. 여러분들 여기 스트레스 쌓인 오브 아니잖아. 맞다. 그치? 그러면은 시원하게 소리를 질러. 소리를 뭐라고 질러? 야! 하면서 질러봐. 자, 하나, 둘, 셋! 야! 약해, 약해. 이렇게 하고 속에 있는 우라통이 이거 빠지질 않아. 소리를 질러! 야! 그럼. 야, 이 새끼야! 아이씨, 야, 이 새끼 욕이잖아, 그거는. 반장님! 예! 반장님 불렀는데? 예, 누구야? 왜 지르라고 지금 이상가족 상봉을 저쪽 가서 하지. 연비하고 요 앞에서 하고 있네. 오, 이거 만 쪼끄라고. 니키나 치키나 똑같구나. 반장님 나 치키나 안 먹어도 I love you. Thank you. 연노. 장구 칠라 그랬더니 연노 불러달래. 이도 저도 못하면서 그 길을 뭐하러 갈라고. I love you, sailing with you. 연모 불러 달리야? 연모 불러주고 칠게 그러면. 아, 나 진짜 장구 쳐야 되는데 진짜 큰일 났네. 노래 신청이 자꾸 들어와. 어. 가서 나가보니까 군역을 그렇지. 거기를 안 잡아먹으니까 조금 땡겨. 왜냐면 뒤 사람 좀 지나댕기게. 그 길목이 꽉 막혔네. 그렇지. 땡겨. 요 앞으로 좀 땡겨도 돼. 응, 걱정하지 마라. 안 잡아먹어. 뭐, 뭐 그지 새끼들 맨날 잡아먹는 줄 알아. 좀 땡겨서 가까이서 봐. 의자도 많이 폈어. 앉아서 마음 편하게 봐도 되고. 누가 잡아먹나? 그치? 끽 해봐야 재밌게 놀아주고 여태나 팔아 쳐먹네. 근데 안 사도 되네. 그치? 연모 출발. 연모한다 누나. 야, 야 누나. 야, 연모한다. 집중해라. 집중. 그렇지. 얼굴은 웃어. 웃어. 인상 쓰지 말고 웃어.